가을을 만끽하니까 참 좋네. 그쵸? 그러네. 선배 오늘 비주얼이 완전 가을 남잔데요? 트렌치코트에 머플러에. 멋있어요. 고맙다. 좀 앉을까요? 그래. 그제 태영이 엄마 만났어요. 뭐? 네가 그 사람을 왜 만나? 왜요? 만나면 안 돼요? 아니, 뭐하러 만났는데? 만나야죠. 선배하고 만나고 있잖아요. 최경신 씨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한테 얘기를 하고 만나지 그랬어. 지금 얘기하잖아요. 선배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허락이 아니라 나한테 상인했어야지. 헤어진 저처럼 네가 왜 만나?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. 아이라는 공통의 문제가 있으니 정리하고 넘어갈 것도 있고요. 아이는 일단 저한테 맡기라고 했어요. 제가 알아서 잘하겠다고요. 근데 최경신 씨는 선배랑 이혼한 거 태용이가 알아도 된다는 입장이던데요? 실은 태용이가 알았어. 그래요? 잘 됐네요. 애가 많이 힘들어해.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러고. 그래요? 주말에 부산 가는 거는 괜찮은 거죠? 요트 선상 파티. 그거 안 가면 안 될까? 집안 분위기도 그런데.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요? 그렇다고 늘 태용이 옆에만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. 그러긴 한데. 그냥 갔다 와요. 약속 취소하는 거 매너 아니기도 하지만 이럴수록 부모가 냉정한 모습 보이는 게 애한테도 좋아요. 자꾸 받아주고 그러면 응석바지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. 응석바지라니. 애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부모야. 선배가 옆에 있는다고 이혼이 없었던 일이 돼요? 아니잖아요. 스스로 이겨내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고요. 너 참 냉정하다. 어떻게 이렇게 남의 애처럼 얘기해? 애가 매일 울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파티를 하게 생겼어? 부모는 부모 인생이 있는 거라고요. 난 아니야. 태영이 없는 내 인생은 없어. 나 거기 못 가겠다. 미안해.